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사실을 고백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인 이진호는 2005년 SBS 우차사를 통해 데뷔한 이후 코미디 프로그램과 예능,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인데요. 이진호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과거를 털어놓으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박을 그만두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월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으로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채무와 관련된 전화일까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매일 불안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또한 차라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처벌을 받으면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제가 일을 계속해야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본문을 망각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망쳐버린 지난날이 후회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는 남은 채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두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이번 고백으로 인해 대중의 큰 실망을 사게 되었는데요. 네티즌들은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용서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해봤자 이미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명인이라는 책임감도 없었던 건가요? 도박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워요. 공인이면 더 조심했어야죠.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네요. 자숙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방송에서 보기 힘들겠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